good to see you, man. After all. Hello. 사막을 사랑하는 두 여행자. 그들과 함께 시작된 7일간의 사하라 여행. 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떠나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를 그릴 수도, 목표를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에서 나는 사막을 건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아름답고도 두려운 땅 사하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Ah, vous êtes monté là aussi? Avec toi et tout le monde. C'est celle-là? Un drink? Yeah. 광대한 사막 한 가운데서 나는 자주 지쳤습니다. Like a virgin. Just small dune. Small one. Oui. When you walk in the sand, the feeling is different. You have to feel the earth and then put your foot and then make sure it's stable and then you move the next one, make sure it's stable. It's almost like climbing or walking in the snow. 33년 만에 사막을 다시 찾은 작가 스티브. 우리가 모래 언덕에서 쉬는 동안 그는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That's why I want to know what will be happening and I want And we don't know before we get here. It's the same for me. Second time here, I still don't know what I will experience. Later today the things we see could be for me the experience too. 33년 전, 처음 사막을 찾은 스티브에게 가장 큰 결심을 하게 했던 곳. 스티브는 다시 그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세크렘.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 아세크렘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모래가 없는 이곳도 낙타와 유목민이 함께 사는 사막입니다. 모래가 아닌 돌사막을 건너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자갈밭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만났습니다. 황량한 풍경 안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바로 전날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탄생일이었는데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유목민들에게는 성대한 축제 기간입니다. 스티브의 친구 피터가 담례로 하모니카 연주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하모니카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주 잠시 이들의 축제에 초대받았던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세상의 끝, 아세크렘으로 가는 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거친 돌바닥을 버티지 못하고 차 한 대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 나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Yes, hello. Can you hear us? 뒤따라오던 차와 무전을 시도하는 피터. I go up in there. Where are you? We are a half mile back from you.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Yeah, they're coming back. Could you see them? 스티브의 대답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Yeah, Moulay's on a dune. Okay. Goodbye, Steve. 일단 다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유목민들에게서 받은 염소고기를 먹으며 인근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투아레그 사람들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느긋하게 요리를 시작합니다. 사막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를 되찾은 덕분에 우리는 재미난 볼거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엔 사막 여우가 우리의 발자국을 쫓아오는 건 아닐까요? 하루를 더 묵고 다시 아세크렘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투아레그족은 사하라의 특별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요. 밀가루와 물, 모래만으로 만드는 사하라식 전통빵. 먼저 장작불을 이용해 모래를 뜨겁게 달굽니다.
모래가 달궈지면 그 위에 밀가루 반죽을 올리고 서서히 익힙니다. 모래의 열기만으로는 불이 약하기 때문에 반죽 위에 모닥불을 올려 30분 정도를 더 굽습니다. 스티브가 유독 흥분한 듯 보였는데요. So I'd never seen it. The one Tuareg speaks French and he says, "Watch, watch what's happening." And they move it away and they pull out the bread. So I've eaten the bread, but I never understood how it starts. Now I know. Yes. 모래더미 안에서 잘 구워진 빵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든 빵을 베켈라라고 부릅니다. 모래가 씹힐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운 맛입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무슨 일인지 스티브는 말이 없었습니다. Yeah, I'm excited and a little bit nervous. Oh yes. Yeah, I don't know why exactly. You know, but I came here hoping some things would change in my life. And it kind of feels like, well, now I have to decide if something has changed in order to notice that. And that's it. Then I go back. So I feel a little pressured, like making a film, maybe, you know. 투아레그족은 스티브를 위해 물통 하나로 즉흥 연주를 시작합니다. 스티브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죠. 사막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사막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행 7일째. 다시 사하라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밤 평소보다 모래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이라는 아세크렘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 속에 있을 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 사막 위를 걷고 있으니 문득 세상 속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세상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아세크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수시로 돌더미에 걸렸고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길목에서 놀라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Very big rock. 커다란 바위들이 켜켜이 쌓여 마치 성벽을 뚫은 듯한 이곳. 사막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6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벽화. 별을 든 여자의 모습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린처럼 보이는 동물도 그려져 있습니다. 한때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살던 기름진 땅. 그러나 지금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시간의 흔적 속에서 나는 먼 미래를 떠올려 봤습니다. 6천년 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 아세크렘은 얼마나 남은 걸까요? We're gonna go to the place where I was. So I don't know what that means, but I know that that's something that needed to happen here.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가파른 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길은 더없이 험난했습니다. 차로 이틀을 달린 끝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아세크렘. 더 이상은 차로 움직일 수 없어 가파른 돌길을 직접 올랐습니다. 아세크렘 너머로 펼쳐진 바위 사막. 투아레그족은 저 봉우리 너머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3년 전 아세크렘을 처음 찾았던 스티브. 당시 스티브는 사막 여행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기 전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곳이 아세크레미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마음속 나침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하라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Every time you come to the desert, it's like going deeper into the inner watching from the inside. So every time you go a step ahead, a step deeper, and every time you've got a feeling of knowing yourself better, not only because you look at yourself, but you can look at the relationship you have with the people around you. 33년 만에 스티브는 다시 아세크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그 자리에서 스티브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Something about it took me 33 years to come back. Mm. And then I felt not exactly sad. I was crying, but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happy but you cry? Yeah, you know. I can't explain it, but I know, but I understand. This to feel, I guess the sad part was that it took 33 years. It's a long time. And I've lived a lot of my life in 33 years. Yeah. I've been married, I've had children, I've become grandfather, and I've worked. I've been working very hard. And I realized that I need to keep coming back to the Sahara Desert. 세상의 끝 아세크렘에서 우리는 여행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끝 너머에는 항상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스티브가 그랬듯 이 여행이 끝나는 순간 나도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을 찾게 될 것입니다.